뭐야? 예, 저, 예, 뭔 일이요? 야, 뭔 일이요? 아, 당신이 허무개그의 달인인가? 지금 도전하시는 겁니까? 아, 제가 한번 해보죠. 성공합니다. 자, 지금 태경님이 지금 허무 개그로 저에게 도전을 하셨어요. 성공합니다. 예, 공격해 보시죠. 왕의 꿈을 가진 나무가 뭔지 아세요? 왕의 꿈을 가진 나무? 예. 왕의 꿈을 가진 나무? 뭐요? 바로 왕꿈틀이. 좀, 할수 있죠? 아시네요, 좀. 제가 사실 허무 달인의 스승님이에요. 숨겨진 스승님 모르십니까? 저, 개그 좀 하십니다. 당연하죠. 다 떨어졌어요, 저. 끝났어요. 다 아이, 떨어지셨다. 아이, 그쪽은 뭐, 이제 나오시는 거 없나? 나오시는 거요? 예, 네, 공격 뭐 하실 거 없나? 허무 달인의 제자가 겨우 그 정도입니까? 어머, 달인의 개그를 원하십니까? 아유, 원하죠. 내가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지렁이와 토끼가 100m 달리기를 했습니다. 지렁이가 이겼습니다. 왜 이겼을까요? 채팅창 나왔거든요. 야, 스포하지 마라! 스포하지 마라! 여보세요? 아, 왜! 토끼와 관조가! 지렁이가 달리기를 했습니다. 예. 이번엔 토끼가 이겼습니다. 예. 왜일까요? 토끼가 빨라서요. 아니거든요. 뭔데요? 지렁이가 뒤로 넘어졌기 때문이지.